네, 시작하자. 안녕하십니까. 국민을 위한 돌봄 정치, 성남 중원구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아, 오늘 12구 이태원 참사 2주기 날입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분들께 깊은 슬픔의 위로를 전합니다.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간병, 육아 등 돌봄 문제로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돌봄 노동의 가치는 저평가되어 있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을 보유한 사람조차 돌봄 일자리, 일거리를 꺼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돌봄 노동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이에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마련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법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최혜지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한국노총 정현실 상임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전지연 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돌봄공공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성민우회 최윤진님 등 실무활동가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번 법안을 함께 준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 법안 소개를 포함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연대 최혜지 사회복지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최혜지입니다. 탈산업적인 생산체제, 신자유주의의 사조하에서 남성 주생계부양자 모델은 이제 명을 다하고 2인소득자 모델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빠도 엄마도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하루 일정 시간을 노동 현장에서 보내야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당위가 되었습니다. 가족은 이제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의 일상을 돌보는 전담 주체로서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고 배우자와 자녀를 대신해 노부모를 돌보며 장애인의 일상을 나는 모든 현장에 돌봄 노동자가 있습니다. 현대 가족이 스스로의 가족원을 돌보지 못해 생겨난 수많은 돌봄의 공백들을 돌봄 노동자가 채워왔습니다. 그러나 돌봄 노동은 재생산 노동이라는 이유에서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고 언제든 대신할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돌봄 노동을 향한 왜곡된 시선으로 돌봄 노동의 가치는 저평가되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는 취약했습니다. 근로시간은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돌봄 노동자의 생사 여탈권은 서비스 이용자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노인 장기 요양 수가에 반영된 인건비조차 따르지 못합니다. OECD 회원국의 경우에 돌봄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의 150%인 반면 한국의 돌봄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민간에 맡겨진 돌봄 서비스의 공급은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더욱 취약하게 합니다. 낮은 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 노동의 가치를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는 돌봄 일자리는 젊은 층, 남성이 입직하지 않는 질 낮은 일자리가 되었습니다. 돌봄 노동자의 다수는 50대 이상의 고령자이고 85%가 여성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200만 명 중 오직 50만 명만이 돌봄의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돌봄 노동의 열악한 근로 조건이 이 모든 현장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해온 돌봄의 사회화는 계약을 빌미로 돌봄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착취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돌봄의 공백을 돌봄 노동자의 착취를 통해 대응해온 부정의한 시간은 이제 종료되어야 합니다.
돌봄의 노동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돌봄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가 정부나 사회의 호의에 기댄 것이 아닌 기본적 권리로서 법에 의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님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태환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돌봄은 인간이 태어나서 생존하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더구나 현대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사회는 저출생, 초고령화, 가족사회의 변화 등 어느 때보다 돌봄의 수요와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적 책임과 권리로 자리매김하여야 비로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와 국가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돌봄 현실은 어떠합니까? 최근 돌봄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공적 돌봄 기관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해산,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 사례만 보더라도 돌봄의 가치 하락과 공공성을 파괴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그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처우가 보장되어야 할 돌봄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 환경, 법적 무권리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공짜 노동과 불평등한 성 역할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돌봄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으며 결국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발의되는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통과로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 노동자의 지위, 권리 보장,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에 머물 것이 아니라 돌봄 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권리로 확대하기 위한 돌봄 기본법 제정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민주노총은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노총 정현실 상임부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정현실 상임부위원장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세계 최저 출생률과 최고로 빠른 고령화로 인해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아동, 노인, 장애인, 산모,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가사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돌봄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지 않고 있으며 돌봄 노동은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돌봄을 비용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필요한 노동이면서도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돌봄입니다. 현재 돌봄 노동자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공공 및 민간 부분에서 150만 명 이상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봄 서비스를 책임지는 정부 부처와 관계 법률이 다르며 최근 확대되는 플랫폼 돌봄 노동자, 특히 가사 노동자 중 금기법 11조에 의해 배제된 가구 내 고용 노동자들은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공식 영역에서 알선 및 사인간 거래로 법과 제도에서 배제되어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봄을 강화하고 가정 내 돌봄을 부담을 덜어주며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돌봄 영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관심사입니다. 2023년 유엔은 오늘 10월 29일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올해 ILO도 돌봄 경제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돌봄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삼아야 하며 대한민국을 돌봄 민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돌봄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일입니다. 노동의 대상이 사람이며 그 결과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돌봄의 가치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보호하는 첫 단계를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입법 발의는 돌봄 노동자 보호의 서막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모든 돌봄 노동자를 실제로 포괄할 수 있는 풍성한 논의와 활동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법안을 발의해 주시는 이수진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한국노총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비스연맹 전지현 돌봄서비스노조위원장님 마지막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양보호사 전지현입니다. 돌봄노동자 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인력수급이 어려워 해외 인력수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 75%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년을 일하나 15년을 일하나 임금은 똑같은 최저임금, 야간 법정 공휴일, 쉼도 없이 일을 하는데도 최저임금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조차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 일터를 떠나고 있습니다. 돌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아직도 정부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인정과 존중은 법과 제도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장교양의 경우 임금 가이드라인조차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음에도 복지부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방문요양은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든 들쑥날쑥한 임금이며 사회보험조차 처리하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월 60시간 미만의 근무 배치를 하고 있고 이걸 시정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법이 없다. 최소한의 보호장치조차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열악한 처우는 수없이 얘기해왔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120만 명이나 되는 돌봄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해주는 법조차 없는 것이 안타까워 본 노조는 21대 국회에서 돌봄 노동자 기본법을 국민입법청원으로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돌봄의 날을 맞은 우리 노조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부와 정부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처우 개선 하나라도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후에는 복지부로 달려갑니다. 이번 22대 국회에는 이수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진심으로 환영하며 꼭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저희 노동조합과 돌봄노동자들의 힘을 합해 함께 의지를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저와 보건의료노조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님이 함께 나눠서 낭독하겠습니다.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문.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돌봄 노동자가 15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렇지만 20년 뒤 돌봄 노동자가 추가적으로 150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돌봄 정책은 그때그때의 양적 대응에 치중한 나머지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는 소홀했습니다. 그 결과 돌봄 노동의 중요한 주체인 요양보호사의 75%가 자격을 보유하고도 요양보호사로서 일하지 않는 수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돌봄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돌봄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이수진 국회의원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법을 발의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위원회를 설치해 3년마다 처우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돌봄 노동자의 최소 노동시간,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대기수당 등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간병살인, 간병파산, 간병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병 문제로 많은 국민들께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육아와 가사는 여전히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의 영역으로 치부되어 경력 단절 여성 양상과 초저출생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 특별하게, 더 충분하게 챙겨야 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는 오히려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고 돌봄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며 돌봄 노동의 지위 향상, 권리 보장, 처우 개선이 꼭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돌봄의 공공성과 보편성 등 우리나라 돌봄 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돌봄 기본법을 추가적으로 발의해 제정에 나설 것입니다. 돌봄 서비스와 돌봄 노동이 우리 사회에 건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돌봄 공공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네, 대한민국을 돌보고 있는 돌봄 노동자가 쓰러지고 있습니다. 돌봄 노동자를 지키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